자, 오늘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다 이 시간에 보여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오늘 함께 해주시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또 얄팍한 지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가수인데 제가 뭘 가르치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대중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저도 혼자 파기 시작을 해서 이제 대중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중음악 발성하고 성악 발성하고도 완전하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가르쳐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딱 한 시간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아니면 노래 부르실 때 정말 필요한 것들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노래를 잘하려고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응? 어떤 거? 호흡. 또? 발성. 발성. 네. 근데 발성이 안 되면 호흡이 안 되면 발성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인데 제가 뒤에서 미운 사람도 불러주시는데 뒤에서 호흡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다들 어떻게 숨 쉬시냐면 어깨가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노래할 때 제일 중요한 발성은 배에다 힘을 주고 앉아계실 때도 허리를 펴고 숨을 들여 마시는데 일단 숨 들여 마시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숨을 들여 마실 때 어떻게 들여 마시세요? 어디가 빵빵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배? 윗배. 윗배? 아랫배? 아니. 횡경막. 요 뒤에 횡경막. 숨을 들여 마시면 입으로 들여 마시면 하면 벌써 어깨가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 숨이 차죠. 근데 여기에 숨이 차면 안 되고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화장실 갈 때 힘 줄 때 배에다가 힘 줘보세요. 그때처럼. 그렇게 해도 밑에 배가 힘이 들어가시죠? 그렇게 해서 숨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풍선, 윗배에다가 풍선을 분다 생각하시고 숨을 깊게 밑으로 들여 마셔서 참아보세요. 그럼 이 아랫배가 당겨야 돼요. 당기세요. 깊은 이게 아니고 속 한 푼만. 하면 뒤가 부풀어 오를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네. 그럼 여기가 부풀어 오르죠? 네. 그러면서 이 숨을 참으면 배가 땡겨요. 자, 다시 한번 내쉬시고 숨 들여 마실게요. 하나, 둘. 네. 벌써 이것만 하셔도 어깨 올라가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게 하품하시면서 이렇게 되셨어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또 뭘까요? 노래를 할 때 막 앞부분에서 세게 나가는 뒤에서 뭐 운다고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나 눈물로 그 세월을 지울 수 있나 숨이 딸려요. 그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거 호흡을 고르게 발성을 내뱉고 그 다음에 호흡을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거는 자 일단 숨 들여 마시시고 배에 힘 딱 줘보세요. 숨 쉬지 마시고 느셨어요? 얼굴들이 너무 평온하시네. 자 다시 한번 들여 마시고 참으셨어요? 네. 그러면 일정하게 고르게 네. 그렇게 하면 배가 땡기세요 어쩌세요? 땡기세요. 많이 땡기시죠? 그 연습을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노래할 때 숨이 딸려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계속 함으로 해서 호흡도 길어지고 소리를 고르게 낼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정말 숨이 갑자기 이렇게 짧게 끊어지면 아 내가 호흡이 정말 짧구나 그리고 일정하게 내뱉지를 못하는구나. 그게 내가 그렇게 길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짧게 그냥 내 생각. 요 앞에 요 선생님 보시면 안 되니까 남보다는 길게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계속 허리가 숙여져요. 허리는 항상 피고 이게 접히면 접힐수록 숨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더 짧게 돼요. 그러니까 허리는 최대한 피시고 성악가들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탁 펴면서 오! 막 하시잖아요. 허리가 일단 고다야 호흡도 길게 나가요. 그거를 매일 연습을 하다 보면 노래가 가슴에서 나오면 목이 금방 쉬어요. 선생님들 아무래도 강연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금방 쉬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할 때 그냥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목소리가 달라져요. 야 너 부렸어? 막 이러면 되는데 누구한테 말을 할 때는 배에다 힘을 주고 약간 소리를 띄워요. 그게 틀리죠 말하는 투가.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배에다 힘 주고 안 주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강연을 하실 때 조금 더 목소리를 아끼고 싶으시면 배에 호흡 주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디 뭐 딱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운전하시든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든 그때 그냥 숨 들어마시고 내뱉고 그걸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도 길어지고 배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가슴이 올라가게 되면 노래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교를 부릴 때 흉성 낸다 그러죠. 아 이거랑 안을 열어서 흉성으로 어 이거랑 소리가 틀리거든요. 그런 기교를 낼 때 쓰는 거고 일단 호흡은 어디서 시작한다? 배먹고. 네. 복식호흡.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복식호흡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남성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복식호흡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노래하기가 더 유리해요. 근데 잘하면 우리 여자 선생님들도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마다 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입 근육을 풀어줘요. 어떻게 푸냐? 풍선을 넣으세요. 풍선발 입에다 해서 힘을 최대한 줘서 얼굴 근육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되게 개운하시죠? 풍선 불면 되게 개운하시죠? 그 상태에서 먼저 소리를 내면 내가 긴장이 안 풀린 상태에서 내면 소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셨듯이 이거를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것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걸 연습하시는데 일단 잘 안 되실 거예요. 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잘해야지. 벌써 얼굴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 호흡은 안 돼요. 힘을 완전히 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꺼비 홍두깨 언니처럼 벌린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붙이 하시잖아요. 악기를 부는 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내가 만약에 숨이 만약에 뭐 운다고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나 하는데 배에 힘 빠져 잊을 수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호흡이 잡고 있으면 잊을 수 있나 호흡이 실려서 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 이거랑은 틀리잖아요. 다시 한번 해. 소리를 먼저 내는 게 아니라 이 푸로 하는 거예요. 이거랑 위로 올려서 좋네요. 그러면 소리가 아 이렇게 낼게 되거든요. 소리를 위에다가 이번에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면 얼굴 표정이 되게 웃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를 이렇게 머리 위로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같이 올리시면서 높은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시작. 그러면 우리 선생님처럼 소리를 한번 이렇게 우리 손을 올려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어, 나는 소리 잘 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 왜 안 나?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고음 다 되시면 어떤 걸 하냐? 좀 어려워요.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반음씩 올라가면서 금반을 있으면 할 텐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 도미솔도시솔파레 도거든요. 그러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할게요. 천천히 호흡 잡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 시작. 아 있으셨구나. 시작.
뒤에를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하고 뒤에를 여시는 거예요. 이거를 반가성이라고 하거든요. 반가성에서 완전 뚜껑을 머리 뚜껑을 열었을 때가 두성이에요. 근데 가성을 쓰면 아 이건데 반가성을 쓰면 아 이거고 성악을 쓰면 완전 두성을 열어서 성악 발성을 하면 아 이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 소리는 필요 없잖아요. 반가성하고 가성을 쓰는데 가성은 너무 힘이 없어요. 그쵸? 듣기에 아 힘 빠진 맥 빠진 소리인데 반가성을 쓰면 소리가 조금 더 알차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면 들수록 소리는 위로 떠요. 근데 내리고 허리를 펴고 하면 알찬 소리가 앞으로 나가거든요.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을 밑으로 내리고 배에 힘을 잡아주는 거.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일정하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 소리가 호흡이 안 맞춰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꾸 배에 호흡이 들어 잘 안 되는데 흔들리세요. 맞아요. 나중에 숨 쉴 때 어떻게 돼요? 가슴으로 빨리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맞춰지면 다들 연습하실 거죠? 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배우려면 못해도 한 달은 배워야 돼요. 근데 선생님도 빨리빨리 하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 알려 드린 거고 연습을 안 하시면 그냥 제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보다 일단 호흡이 가장 잘 돼야 노래가 잘 된다.